너무 맛있어. 귀 좋다 했지? 뭐? 귀 좋다 했어, 안 했어? 나 어딨어? 전화 어딨어? 원래 이걸로 찍으면 약간 디토 느낌이 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니지? 그냥 잘 나왔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 둘, 셋. 짠. 아니. 둘, 셋. 10시 22분입니다. 부랴부랴. 놓치고 40분 차는. 먹어. 김밥 먹고 싶다. 근데 안 돼. 내일 일 있는데. 혜련님, 그거 도배 좀 해주세요. 쇼킨. 쇼킨. 네. 쇼킨이 뭔데요? 오디션 프로인데요. 생각해.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연령대 상관없이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퀸이구나. 네, 내일 첫 촬영인데 열심히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잘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써야 돼. 반 쓰고 놔줘야 돼. 물티슈 한쪽도 나눠 써야지. 여기 썼어. 이 목베개 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이거 위로 어떻게 해? 너무 불편해. 돌려. 돌려? 어? 어? 여기 뭐 선이 나 있어. 진짜 대박. 짱이다.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KTX 진짜 오랜만에 탔나? SRT. 이렇게 딱 하면은 악해. 아직도 생각보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면서 거기서 확장된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가 소금빵에서? 어, 소금빵의 확장 버전인 거지. 그치, 엄마랑 같이 출근해? 출근 좀 이른 편이네.
제일 좋아하는 거 싶어. 했어서 이번에 만약에 그 수급 안에서 꼭 받았으면 작품만 했어요. 얘기하면 다 받아줘요? 저 저스틴 비버야. 저스틴 비버. 얘기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 이번 주에 진짜 너무너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 끝내놓고 나니까 갑자기 금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사람 제발 가줘.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구원해줬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비행기 표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서울로 와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 엄청나게 설레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옷은 아비에모아 고골라 원베이버 봤습니다. 단추 너무 귀여워. 제주도 가니까 제주 바다를 담은 컬러 데님을 입어봤습니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버사이즈 티셔츠 이렇게 심벌도 있는데 귀엽죠?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여기 있어? 대박이다. 진짜 이런 세상이 있다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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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잘한다. 아니. 이제 계속 우리한테 오라고. 아니, 나랑 농만 치면서 갑자기. 마음. 너도 농도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었어. 뒤로는 네 얘기를 듣고 있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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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쿠킹 클래스야? 이 스피커로 음악 들어본다. 진짜 실력 내내 노래 안녕하세요. 네. 다리 이렇게 손톱처럼 됐어? 눈썹 달. 어, 눈썹 달. Since we've met, I'm doing better. 오늘의 마지막 식사. 고기인지 고사인지 모르겠거든.
야, 이게 맛있다. 진짜. 안녕하세요. 친구 먹어보라고 던져줄 건가? 카페 가서 쉽게 이렇게 나온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 노을 맛집이래요. 근데 아직 시간이 해질 시간은 아니어가지고 코스가 너무 좋다. 100m 앞에 목적지입니다. 점점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초당 옥수수 라떼 딱 먹고 여기 이렇게 트레킹해도 재밌겠다. 나온 걸 샀나 봐요. 제가 따뜻해요. 요게 만홍 바게트? 제일 유명한 거라고 해서. 가상회 너무 좋다. 짠. 아까 하나선을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기가 막히죠? 자연산 뿔소라. 와, 지금 온도 높였어요. 제주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간장이 먼저. 콩도는 처음입니다. 너무 쫄깃쫄깃하다.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어머머, 살이 쪄. 어떻게 쫄깃쫄깃해? 이거는 자연산 뿔소라. 맛있다. 우리 그냥 먹어주고 싶어. 혼자 이렇게 여행 와서 시간 보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혼자 이러고 있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집에 있을 때는 생각은 많은데 좀 생산적인 생각을 안 하면 내가 그 하루를 되게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아주 약간의 죄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명분 자체가 쉬는 거고 여행인 거고,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늘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를 갈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 자체로 또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뇌가, 마음이. 서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 정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서울에서는 해외산 멍게, 소라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달라. 너무 달라. 전에 조금 뻗었어. 이게 틈새라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아, 불다. 아. 오랜 사랑 차갑게 멈추기